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은 옳지 못했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호남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전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고, 당내 경쟁 주자들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 발표에 앞서 이틀 전 자신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몸을 낮췄지만 유감 표명에 그쳤다는 비판이 또 나오자 윤전 총장은 SNS 글을 통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조만간 광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재차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을 찾아 여순 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전 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호남 관련 발언을 할 때는 고민한 뒤 하라며 에둘러 윤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전 총장의 사과에도 당내 대선 주자들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우기고 버티는 게 기계냐면서 내가 당대표였다면 제명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는 호남으로 달려가 사죄하든지 후보를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윤전 총장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부동산과 원전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우면 좋겠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